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눈쟁이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저께 10월 21일 오늘 새벽에 이게 패치가 됐습니다. 10월 21일 오늘 새벽에, 새벽 몇 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새벽에 패치가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났게 이번 패치 변경점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습니다. 그 영상 같은 경우 이제 딱 핵심적인 변경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드릴게요. 바로 그냥 일단은 공통적으로 궁극기 게이지가 전체적으로 25%가 이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가 됐어요. 모든 영웅들의 궁극기 게이지 차는 게 25% 증가됐습니다. 원래 정크랩 평타 한 방은 10%가 차는데 한 8% 정도밖에 안 차요. 이제 보시면 85% 7% 정도밖에 안 차네요. 약간 7.몇% 정도 찰 텐데 7.5% 정도 차겠네요. 이전에 10% 찼으니까 25%가 증가를 내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생각보다 궁이 늦게 차요.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영웅이 25%가 있기 때문에 딱히 어느 영웅만 너프를 먹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25% 증가를 내서 궁극기 사용하는데 조금 더 모든 영웅이 자주 사용하기는 이제 힘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시메트라 포탑이나 그 토르비언 포탑 같은 경우는 원래 상대방이 때리면 궁극기가 찼거든요. 그러니까 시메트라 토르비언 포탑이나 아니면 시메트라 포탑 같은 걸 상대방이 뭐 이렇게 뽕뽕뽕 해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궁극기 게이지가 찼었는데 이제 안 찹니다. 안 차요. 이제 차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토르비온과 시메트라가 상향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 디바가 드디어 상향을 먹었어. 저번에 상향을 먹고 이번 현 메타의 윈스턴에 밀려서 약간 주춤하는 탱커진의 약간 구린 듯한 느낌이 보였었는데 많이 상향이 됐어요. 이번 PTR에서 이번 테스트업에서 일단은 기본 공격을 할 때 이동 속도가 감소되는 폭이 25%가 감소가 그러니까 이속이 25% 증가됐어요. 이거 원래 쏠 때는 이속이 많이 감소가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빠릅니다. 거의 나노 강화제 있죠. 나노 강화제 받으면 그 디바 이동 속도가 30%가 증가를 해서 엄청 빠른 것처럼 보였었는데 지금 25%가 증가했어요. 나노 강화제를 받지 않고도 25%가 증가돼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면서 충분히 무빙으로 적의 공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게 많이 피하지 못하지만 무빙으로 피하 아니면 적을 쫓아가면서 공격하는데 최대한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적에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체력이 100이 증가가 됐어. 원래 체력 100에 실드 500, 체력 100에 실드 400이었었는데 체력 200에 실드 400이 됐습니다. 체력이 100이 증가됐어요. 실드가 증가가 안 된 건 아쉽긴 한데 체력 자체가 뭐 그래도 100이 증가했기 때문에 총 체력은 600입니다. 상당히 이제 모든 로드오그도 600이고 그렇기 때문에 탱커들 중에서 이제 상위권 라인에 들었다고 볼 수 있죠. 라인하르트가 몇이죠? 라인하르트 5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인하르트 500이거든요. 라인하르트보다 높습니다. 안 그래도 실드 비율도 400이거든요. 실드 비율도 높은 편인데 실드 비율도 2대4로 높은 편인데 체력까지 증가돼버렸으니 거 이제 탱커로서의 입지가 단단해졌다고 볼 수 있죠. 이동 속도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딜을 넣으면서 충분히 무빙 그리고 추노 하는데도 적합하고 추적을 하는데 적합해졌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 김병장님 제가 또 솔저를 좀 꽤나 쓰거든요. 솔저를 꽤나 쓰는데 이제 드디어 솔저가 상향을 먹었어요. 원래 기본 공격이 17이었어. 기본 공격이 원래 한 방당 17이었었는데 이제 상향을 먹었어요. 20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잠깐만요. 이거 일단은 그 조준 활성화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너프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7에서 20으로 증가된 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200짜리 애들이 17일 때는 헤드로 맞췄을 때 일단 20일 때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이 죽죠. 근데 17일 때는 여섯 방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씩 더 차이가 나요.
트레이서 같은 경우도 한 방씩 더 땡겨졌어요. 20으로 됐기 때문에 트레이서 체력도 150이잖아요 한 방씩 더 땡겨졌어요. 그 죽일 수 있는 그 딜 양이 이제 쿨드도 엄청 많이 세졌어. 20이면 일단 150짜리가 17일 때는 몇이었습니까? 어? 계산기 보여드려요. 보세요. 150 나누기 17 하면 9방을 때려야 돼요. 8.8방이기 때문에 9방을 때려야 돼요. 하지만 트레이서 이제 20으로 나누면 몇 방입니까? 8방이에요. 7.5방 8방이에요. 8방 거의 한 방 1.3방이 줄었어. 얼마나 좋습니까? 헤드 맞추면 거의 이제 트레이서는 헤드 조준만 잘하면 거의 순삭이에요. 보세요. 40이에요. 3.4방이면 죽습니다. 헤드 4방이면 죽어요. 트레이서가 원래는 몇 방인지 압니까? 원래는 34로 나누면 5방이었어. 한 방씩 다 줄었습니다. 지금 트레이서 이제 뭐 거의 그냥 죽어. 솔저 앞에서 나대면서 죽어요. 이제 그냥 죽습니다. 여튼간에 엄청나게 솔저가 강력해졌지만 하지만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단점이 하나 생겼어요. 이거 에임 늘어나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본섭하고 지금 바로바로 비교를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린 그냥 풀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비교는 안 되는데 솔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임 늘어나는 게 확실히 늘어났어요. 지금 최대 에임을 보세요. 그러니까 난사를 하면 근접에서는 솔직히 이 정도 늘어난 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멀리서는 이제 확실하게 난사를 했을 때 많이 안 맞는 게 이제 체감이 올 겁니다. 이제 멀리서는 확실히 그 난사를 하면 에임이 벌어진 게 이제 확실히 체감이 와요. 확실히 덜 맞는 게 체감해요. 대신 점사를 했을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적을 잡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이런 이 정도 근접거리에서는 그냥 난사해도 맞아요. 이 정도 근접거리에서는 난사해도 맞고 이 정도 한 좀 중장거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4.4, 3.4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이제 확실히 좋습니다. 딜 자체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명중률 술저 에임 좋은 사람 이제 맥크리 딜량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17에서 20이면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몇 퍼센트 증가야? 퍼센트로 계산을 하면 뭐야? 20 나누기 17 해야 되죠? 17%. 와, 17%. 수치상으로 봐도 17%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드디어 이건 정크랙 간접 상향. 이건 정크랙 간접 상향이에요. 왜냐면 정크랙이 아나 리퍼 메타 때문에 약간 정크랙 자체가 한 방 밀고 들어오는 거에 엄청 약한데 루시오 이속 버프 너프 먹고 정말 좋아했었는데 아이 뜬금없이 아나가 나와가지고 정말 짜증나게 했었는데 아나 드디어 궁극기 이속 증가량이 없어졌어요. 원래 공격력 50%, 방어력 50%, 이속 30% 증가를 했었는데 이제 궁극기 증가량, 그러니까 궁극기 게이지도 25% 증가했으면서, 그러니까 이전 패치로 궁극기 이 궁극기 게이지가 20% 증가를 했잖아요, 아나가. 근데 이번 패치로 25%가 전체적으로 저 증가를 하면서 아나 궁극기를 더더욱 조금밖에 못 써요. 이제 거기다가 궁극기 쓰면 이제 이속 증가는 30%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못 들어와요. 빠르게 못 들어와. 이속 루시 이속 또 뭐 얼마 증가도 증가가 안 되는데 이제 나노 뽕 받고도 애들 미친 듯이 빠르게 달려 들어오질 할 수가 없어요. 정크랫이 간접적으로 더더욱 좋아진 거예요. 아나 궁극기 쓰는 것도 덜 쓰면서 썼을 때 그 위력도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뽕 줘봤자 이속 이제 증가되지도 않고 돌격해. 이제 아나는 이제 정크랫이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나 제냐타 메타는 잘 안 쓸 것 같고 루슈도 이번에 너프를 먹었습니다. 아 루슈도 보여주겠네. 루슈도 너프를 먹었어요. 기본 힐량이 10% 감소됐습니다. 이 그냥 힐 틀고 있을 때 기본 힐량이 10%가 감소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강력적인 힐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강력 힐이라는 메리트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거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루슈를 기용을 해도 힘이 좀 이제 힐량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제냐타 상향이죠. 제냐타하고 메르시 상향이라고 봐야죠. 간접적으로 더 많이 기용해야 될 테니까 상향을 봐야 될 텐데 일단은 루슈 메르시가 루슈 대신에 기용될 일은 그래도 없을 것 같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10% 돼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깎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메이, 아 메이가 너프를 먹었어요. 이번 궁극기 게이지 25% 전체를 전체적으로 증가했죠. 그거 말고 메이가 따로 15%가 또 증가가 됐어요. 메이만 15%가 추가로 또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메이 그 이전 패치로 인해서 궁극기 자체가 너무 좋아졌는데, 좋아지고 이거 투사체 판정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 이게 고드름이 잘 맞았잖아요. 잘 맞음으로 인해서 궁극기가 굉장히 빨리 찼거든요. 굉장히 빨리 차고 그 궁극기 찬 게 궁극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궁극기 찾는 게 늦어졌어요. 지금 그래도 궁극기 굉장히 빨리 차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너프 먹은 거예요. 너프 되기 전에는 어떻겠어. 메이 궁 거의 미친 듯이 많이 썼거든요. 솔직히 메이 궁 말도 안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그냥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바뀌었다 봐야지. 어? 헤드 한 방에 10%씩 찹니다. 아 10%는 아니네. 아 10%씩 차지. 그 풀피로 맞으면 보세요, 10%씩 차요. 엄청 많이 찬단 말이야. 그래도 그나마 이 이제 20%, 25% 그리고 15% 추가로 더 증가했기 때문에 메이가 조금 더 궁극기를 덜 사용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크랩이 간접적으로 지금 점점 사용되는 게 보이죠? 다른 애들이 너프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비 캐 중에 지금 메이가 정크랩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정크랩 별로 안 좋다는 인식이 가능한데 아나가 안 좋아지고 루시우가 너프를 먹고 메이가 너프 먹음으로 인해서 정크랩이 간접적으로 지금 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다 또 자리야, 정크랩의 카운터인 자리야. 아 이제 실드를 한번 썼을 때 최대 채울 수 있는 에너지량이 20% 감소됐기 때문에 원래 실드를 한번 쳐주거나 실드를 한번 사용을 하면 최대 채울 수 있는 궁극기 게이지는, 아 에너지 게이지는 50이었어요 근데 20%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40밖에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실드 한번 자기가 써서 채우고 한번 걸어줘도 최대 80밖에 못 채워요. 원래 100끝까지 채울 수 있었는데 이제 80밖에 못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크랩 마음껏 놓고 그냥 정크랩 방벽 그냥 자리야 방벽 막 때리면 안 돼요. 그래도 막 때리면 안 돼요. 여튼간에 정크랩이 간접적으로 상해를 받았다고 봐야죠. 자리야가 이런 식으로 실드 게이지가 덜 증가함으로 인해서 정크랩이 잘못 때려도 정크랩 뭐 자리야 에너지 게이지 이 정도 차는 것쯤이야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0밖에 안 차요. 이제 한번 썼을 때 40밖에 안 차요. 그리고 아 토르비온 또 이건 상향이라 보기에는 일단 망치지는 확실하게 상향이에요. 이 망치의 기본 공격 피해량이 27% 감소되면서 솔직히 망치로 때릴 일은 없었잖아요. 뭐 예능으로 하는 거였지. 망치의 기본 공격 속도가 25% 증가됐습니다. 그냥 타워 짓는 거 이 포탑 짓는 거 그냥 더 25% 빠르게 진다고 보면 돼요. 수리하는 속도 25% 빨라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르비온이 고철을 먹지 않아도 고철이 옆에 보시면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계속 차요. 이게 초당 2였나 초당 3이었나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으로 차요. 그리고 그 대신 이 고철을 먹었을 때 증가하는 고철량은 감소를 했어요. 40% 감소를 했어. 원래 한 개 먹으면 몇 증가했죠? 기억 안 나요? 하여튼 40% 감소했어요. 40% 감소. 그러니까 이제 적을 죽여서 얻는 건 적어졌지만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적을 죽이지 않고 그냥 대치 상황만 가더라도 토르비온에게는 이제 이득이다. 그러니까 적을 무조건 죽이지 않더라도 이제 고철을 계속 얻어서 유지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토르비온 상대로 애들이 대치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상대가 이제 대치를 하면서 토르비온 포탑을 부셔서 궁극기 게이지를 얻었었는데 이번 패치로 시메트라 포탑 그리고 토르비온 포탑을 부셔도 상대방이 궁극기 게이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토르비온 얼마나 좋습니까? 망치 때리는 속도 25% 증가 그리고 자동으로 고철이 생기기 때문에 유지력적인 측면에서 토르비온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토르비온도 기용될 수 있지 않나. 시메트라는 모르겠어. 시메트라는 포탑 부수는 거 그 궁극기 게이지 사는 거 솔직히 해봤자 그 1밖에 안 돼가지고 체력이 1밖에 안 돼서
별로 어차피 궁극기 에이지 얼마 안 차거든요 그거. 그래서 별로 상관없는데 이건 토르비언은 진짜 많이 상향됐어. 토르비언은 진짜 많이 상향됐습니다. 일단은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패치 노트에서는 이 정도 있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부분은 뭐 메이 궁극기 쓰는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다 뭐 하여튼 등등해가 뭐 몇 개 더 있긴 한데 그건 공식적으로 나온 패치 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뀐 게 뭐냐, UI가 바뀌었어요.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습니다. 아 보세요, 약간 좀 근데 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전 별로라고,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해. 이전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플레이에 들어갔어요. 빠른 대전, 인공지능 상대, 사용자 지정 게임, 그리고 전투 훈련, 튜토리얼, 훈련장, 인공지능 상대 연습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UI에 맞춰서 약간 바꾼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UI가 퇴보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기존 UI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난 이 프로필 바꾼 것도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저것까지 바꾼 거 약간 좀 더 디자인 퇴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벨업. 이제 레벨업 아시죠? 경험치. 이제 경험치량이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기가 획득한 경험치량. 그러니까 수치 자체가 이제 표시가 되고, 이전에는 제가 표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표시가 되고, 최대 경험치량이 22,000에서 20,000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2렙이었나? 25렙이었나? 하여튼, 그때부터 최고 경험치, 그 전에는 경험치량이 그 적었었는데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면 인해서 최고 경험치량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20몇 렙인가부터 100렙 사이까지는 22,000으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2만으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레벨을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2,000이 줄었어요. 모든 레벨 구간에서 2,000이 줄어버린 거예요. 최대 레벨 구간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레벨업을 더욱더 빨리 하고 이제 상자를 더욱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추가된 건 배틀넷 그 밸런스 패치상 말고 배틀넷의 음성 채팅 기능이 추가된 거인데 그건 뭐 스카이프 쓰시면 되죠. 예, 스카이프 쓰시면 돼요. 굳이 쓸 필요는 없어. 다른 게임 하고 있는 애들이나 뭐 굳이 게임 접속 안 하는 애들하고 보이스 채팅 할 이유는 없죠. 그냥 스카이프 쓰시면 돼. 스카이프 안 쓰는 사람들은 좋은 기능이겠지만 스카이프 쓰고 있는 사람은 굳이 따로 쓸 기능 없는 거. 아 그리고 여기 3000점 나 있는 거 이거는 3400점 이거는 이 지금 제 경쟁전 시즌 아닙니다. 이 테서비라서 이런 거지. 테서비라서 이런 거예요. 지금 본 서버는 그마예요. 4000점입니다. 4000점 넘었어요.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여튼간에 오늘 새벽에 패치한 상황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뭐다? 정크렛 간접 상향. 정크렛이 직접적으로 상향 받지 않았지만 일단 아나 메타가 아나 궁극기의 이동 속도 증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나 메타가 전체적으로 이제 사그라들 거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일단 진입하는 메타가 아무래도 약해졌다. 거기에 자리아까지 간접적으로 너프 먹고 수비적인 지금 토르비온이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영웅 그러니까 솔저도 상향을 먹고 토르비언도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 애들보다는 수비적인 애들이 전체적으로 상향을 받는 이런 메타가 나왔기 메타로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 패치 상황으로는 크게 메타가 많이 변경은 되지 않겠지만 일단 아나 궁극기의 이동 속도 감소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건 엄청나게 크거든요. 너무 큽니다. 아나가 너프 먹음으로 인해서 아나 리퍼 메타가 많이 사그라들 거예요. 그리고 루슈가 힐이 10%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 그래도 루슈는 기용이 될 수밖에 없죠. 루슈는 아무리 그래도 광역 힐이기 때문에 기용이 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너프를 먹어야 돼. 루슈는 좀 더 너프 먹어서 아예 없어져 버려야 돼. 이 영웅 자체가 그래야 루슈 필수 메타는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지원가가 좀 더 고루 선택될 수 있는 메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루슈가 없어지면 또 좋은 게 뭐냐, 이속이었거든요. 이속 없으면 뭐가 좋아요? 진입되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크렛 상향이죠. 예, 결국 정크렛 상향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수비적인 메타로 약간 좀 더 그러니까 수비 캐들이 기용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수비 캐들의 이런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수비 캐들을 점점 상향을 하는 모습이고 공격적인 애들을 너프를 하는 모습이죠. 점점 이제 메타가 바뀌어가는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블리자드에서. 저야 좋죠. 정크렛 상향되면 정크렛 이렇게 되고 아나가 너프 먹으면 저는 정크렛 제냐타 쓴 유저기 때문에 저는 두 손 들고 반깁니다. 루시우 제냐타 이제 다시 기용될 수 있어요. 아니 아나 너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뭐 어? 궁극기 그 게이지도 어, 너프 먹었고 이제 뭐 아나네 망했어. 아, 그래도 아나 여전히 좋긴 합니다. 궁극기 근데 너프 약간 되돌릴 것 같긴 한데 이속 30% 다 없앤 건 좀 그런 것 같아. 약간 10% 정도는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테스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치상의 변경이나 아니면 패치 추가 사항이 더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핵심적인 변경 사항이 생긴다면 다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예. 영상 잘 보셨다면 뭐 풀 영상이긴 하죠. 하지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